오늘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들이 충치가 생기진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구강검진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왜 왔는지 알지? 어, 아빠 지금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지. 오, 오 그래. 오늘 웬만큼 치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 너 잘했는지 사진 한번 찍어보자. 응. 자. 여기 양 물어볼까? 여기를 안 물어. 앞니로, 앞니로 한 물고 여기 가운데로. 얼굴이 가운데 오는 거 확인하고 머리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고 찍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가. 그리고 찍을 때 눈을 감아야 될까요, 떠야 될까요? 감아요. 그렇죠, 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찍을 때는 침을 삼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렇죠. 침을 삼키면 혀랑 뼈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영상이 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어서 아빠가 위했던 이 세 가지 움직이지 말 것, 눈을 감을 것, 침을 삼키지 말 것 그걸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치아들은 잘 나올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고 나중에 이제 앞니 옆에 거 흔들리면 뺄 거만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영구치가 많이 나오는 시기라 중치가 추가적으로 생길까봐 약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주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지금 구강 내 상황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이제 직접 입안을 확인해 볼까? 어. 그래 가자. 자, 일로 와. 보통 치아의 가장 기본 도구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미러, 핀셋, 익스플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도구를 기본 도구로 해서 치아 충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양치가 아빠가 잘 시켰나 보네. 저녁 먹고 양치를 안 했구나. 충치는 없어요. 고생했어요. 일어나서. 충치 있었을 때 그 맞아요. 정확히 봤어요. 충치가 생길 때 생기게 되면 이 도구로 긁어보면은 검적한 된 부분이 긁혀 나와요. 그걸로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아빠가 오늘 특별한 퀴즈를 몇 개 준비했어. 아빠가 알려준 구강 교육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많이 맞추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하나 줄게. 알겠지? 과연 다음 중 올바른 양치질을 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 1번. 이제 위아래로 해야 치아가 파이거나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해야 되는 거고 2번, 치약은 과연 얼마나 짜서 양치질을 해야 되나? 3번 부가적인 물질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데 칫솔이 엄청 큰데 그 크기만큼 치약을 잔뜩 짜면 삼키면 위험해질 수 있거든? 우리나라 치과의사협회에서 정해진 기준이 완두콩 크기를 따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3번은 치약을 짠 후에 물을 묻히는 게 좋을까요? 안 묻히는 게 좋을까요? 안 묻히고. 정답입니다. 물을 안 묻히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묻히는 순간 치약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로 양치질을 하는 게 좋아. 이제 4번. 칫솔질을 한 후에 몇 번 오글오글 테를 하는 게 좋을까? 1번. 한 번? 한 번? 정말 한 번? 3번. 치약에는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 부가적인 물질들이 되게 많거든. 그걸 한 번만 헹궈서는 절대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아. 그걸로 인해 세균이 번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번 정도는 하는 거를 권장하는 편이야.
칫솔질을 해도 음식물이 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번. 그치, 당연히 3번이지. 아빠가 쉽게 냈어. 당연히 음식물이 꼈으면 칫솔질이 안 되면 치실을 쓰고 나고, 치실이 안 되면 아쿠아픽 혹은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중 치아에 가장 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젤리? 젤리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치아 내에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혹시나 젤리를 먹었다 하면은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아. 지금 아들 앞니를 보면 치아 두 개만 유독 큰데 이게 과연 왜 그럴까? 2번. 평생 쳐야 될 어린 치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유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 보여가지고 그런 거지, 그 치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앞니 두 개가 조금 벌어져 있어. 왜 그럴까? 3번? 틀렸습니다.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 어금니 앞니 두 개가 살짝 벌어져 있고 송곳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치아를 밀어가지고 붙을 거야. 나중에 붙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원래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더 정상이야. 과연 치과에서 왜 엑스레이를 찍을까? 3번. 모든 엑스레이는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몸속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치과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을 해야 돼. 충치가 안 생기게 치아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닌 것은? 4번. 음식물 성분 때문에 치아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잘게 잘게 씹어서 바로 넘겨주는 게 치아 건강에는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우리 아들 잘 맞았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상 포켓몬빵. 자.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 구강 검진과 그 진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